좀 고지식할 수 있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게 가는 길이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법을 써서 빨리 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배우다.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는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MC로 발탁된 김세록 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 일단 여러분, 저희는 죄송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TV를 시청하지 않는다. 양해해 주시고, 다 못 알아먹어도 양해해 주세요. 네. 자, 사주로서 선생님 신점으로 풀어주시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우선 초년에 피는 것보다 네. 중년에 피는 게 더 높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먹으면 먹을수록 네. 어떤 입지적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명예 자체가 초년에 깔린 사람도 있지만 중년에 깔린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반짝하는 스타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빛을 오히려 볼매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짝보다는 네.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쪽으로 조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92년생이면 아직까지는 젊은 거잖아, 한창.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다. 생각이 깊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이건 있어. 좀 고지식할 수 있어. 아.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게 가는 길이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법을 써서 빨리 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배우다.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오. 근데 솔직한 말로다가 어찌됐든지 간에 예. 우리가 인성을 일단 먼저 봐야 되잖아. 그쵸? 그렇죠. 인성적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중에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전 보여져요. 옹골찬 배우네요. 그렇죠. 오. 속이 꽉 찼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네네네.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얼굴 보고 누구 배우야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 새 MC로 발탁이 돼서 녹화까지 끝냈대요. 이 배우가 혹시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과의 궁합이 또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라든지 네. 영화 쪽, 훗날에는 드라마, 어떤 영화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 중년에 좀 품격 있는 쪽. 약간 그쪽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활동의 시기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네네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리고 야무져요. 하는 게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예능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드라마 우리가 정말 흔히 어떤 배역을 맡아서 네. 주연, 조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 골목식당으로 인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발판사나 그렇죠. 예능이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배역을 그렇죠. 맡아서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약간 중후한 네. 매력을 가진 어떤 배우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금세록 씨, 네. 앞으로 좋은 활약, 더욱더 중후한 이미지로 드라마 네. 시장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의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전개입니다. 네. 네.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세록 씨, 올 한 해 2021년도 남은 기간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올해는 조금 내 건강상에 네. 신상적인 부분에서 어떤 골절이라든지 어떤 방송 녹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이라든지 혹여는 차량의 어떤 접촉사고로 인한 혹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사고나 지병, 질병 등등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 때 네. 관리하고 계신 우리 매니저분들이 운전도 좀 조심하시고 네. 이 안테나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레이더를 잘 돌리시면서 그러시죠. 배우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신선한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